정신이란 게 뭐냐? 정신. 여러분, 정신이 뭐예요? 정신, 그러면, 우리가 까무러치면 뭐 없다 그래? 정신 없다 그래요. 기절해버려서 까무러쳐 있으면 정신 없다. 그러면 까무러쳐버리면 뭐가 없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신 그러면 정신의 그 말의 뜻이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정신이 의식이 아니야. 의식 있는 사람 보고도 여러분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 까무러치지 않아도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신 차린 것 같아.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또는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신이란 말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뒤죽박죽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정신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지. 안 까무리쳤어요 그 사람. 그렇죠?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직장 댕기고 다 해. 자, 어떤 아주 착하고 순한 남편이 꽃뱀한테 걸렸어. 그래서 막 선생님 같은 남자는 제가 처음 봅니다. 해서. 그러니까 뭐 회가닥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월급 탈 때쯤 되니까 이제 꽃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월급 봉투를 뭐요 다 줘버렸어.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신은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어떻게 정신을 빼앗겼다 그래요. 누가 정신을 뺏어갔어? 꽃뱀이. 그 이 정신이란 건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정신줄을 어떻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딱 안 붙잡고 있으면 뺏겨요. 또 정신이 나가는 때도 있어. 정신이 또 뭐예요? 흔들리는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말은 그냥 의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생각이야. 올바른 생각이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이란 것이 그게 생각이냐? 자, 딱 정신이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신이야, 신. 정신은 신이야.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정한 신이야. 그래서 정한신이라고 해서 정신이라고. 그러면 정한신이 아닌 신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정한신이 아닌 신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어져. 정신이 나가. 정신이 흔들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신이란 것은 우리가 뉴 스타트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때까지 우리가 뉴 스타트의 근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시 반복합니다. 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한다? 전자파에 반응한다. 근데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뭐라 부른다? 생체 전자파입니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의하여 지배된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파다. 뇌. 이 뇌 속에 뜻이 들어갈 때 이 뜻에 뭐가 있는 거요? 힘이 있어서
내 팔을 지배하게 된다. 자, 자 힘이 있는데, 자, 이 뜻에는 어떤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 그렇죠? 좋은 뜻은 뭐다? 진선미다. 진선미의 바로 무조건적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사랑이고, 이제 이 나쁜 뜻은 진선미 반대다. 그렇죠? 거짓.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이것은 조건적 사랑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힘, 뜻이 가진 힘, 나쁜 뜻, 좋은 뜻이 가진 힘을 소위 우리가 좋은 뜻을 가졌을 때 힘을 무슨 힘이라 불러? 이것을 정신력이라 그럽니다. 이 정신력은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렇죠? 자, 정신력. 그래서 정신력,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말은 힘은 힘인데 누구의 힘이라? 신의 힘이다. 무슨 신의 힘이다? 정신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근데 신에는 좋은 신이 있는데 그 좋은 신이 바로 정신이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만 봐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0년? 뭐, 이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말대로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며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신라시대 사람으로서, 고구려 사람으로서 천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왜? 예수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나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있었게? 정신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안 부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정신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님. 정신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좋은 사랑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정신력을 또는 영력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면 이게 무슨 자요? 비우야. 비에 비. 예. 이 비라는 뜻은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성령, 거룩한 영, 좋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릴 것이요. 그럴 때 그 비는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자를 한번 써봅시다. 이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입이 세 개 있어요. 입이, 입구가. 저게 이제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나니미미 이제 요거 무슨 자요? 예? 공 공은 무슨 뜻이요? 일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일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일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한자가요 참 성경적인 글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요 이 글자 안에 요거요 그렇죠? 예. 요거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즉 무조건적 사랑의 비를 내려서 그렇죠? 여러분의 유전자에 뭐요? 공하시면 여러분의 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 인간은 그렇죠?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정신님의 에너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이제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빼앗아가는 정신은 참 좋은 신인데 하나님과 같은 신인데 정신을 빼앗아가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뭐라 그래요? 잡신들이라 그래. 잡신. 그래서 정신님하고 잡신놈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신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파를 지배하는 것들이 지배하는 힘이 뜻이 가진 힘인데 그것은 정신력 또는 뭐예요? 잡신의 힘이라.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밉고 걱정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잠이 안 오고 자려고 눈 감으면 뭐예요? 꼴보기 싫은 놈 얼굴이 나타나고 억울하고 분했던 생각이 들어오고 그게 다 뭐냐?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 잡신들.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뭐라 불러요? 잡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면 뇌파가 어떻게 돼요? 베타파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오는 그 신이 그게 잡신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알파파가 될지 베타파가 될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자 성령을 받 그 잡신을 성경에서는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악령. 그래서 막 성경에서는 그 잡신들을 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마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이 없었지만은 분명히 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정신님과 잡신님, 잡신놈들로 나누어서 생각했다. 참 이거 위대한 생각이요. 네. 이것이 성경 사상의 가장 특출한 사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영에는 두 다른 뭐예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고 악령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영이다.
이 두 영 중에 우리는 항상 두 영 중에 어느 영을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 정신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야 정신. 정신이란 말은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정한 신. 자, 그러면 정할 정자. 여기 보면 정할 정. 정할 정이면서 동시에 또 무슨 정도 된다? 찢는다. 찢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 밀이나 뭐 이런 거를 뭐요? 찢어. 어디서? 방앗간에서. 뭐 하려고 찌어요? 가루 만들라고. 가루 만들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찌으면 찌을수록 가루가, 어떤 가루가 나와? 고운 가루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고운 거를 정이라 그래. 그래서 참,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을 제일 많이 시켜가지고 제일 우수한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 정예 부대라 그래. 정이란 것은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예, 얘는 아주 예리하고 그렇죠. 아주 뛰어난. 그래서 정자도 꼭 같아요. 그래서 정할 정, 정하다는 말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아주 부드럽다 이 말이야. 아주 가루가 곱듯이 그렇게 거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냐? 사람도 성격이 아주 곱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덜 찌어가지고 거칠은 사람이 있어. 그 거칠은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 까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너무 까칠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찌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매우 곱게. 그래서 신이 있는데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다? 정성스러운 신이야. 그리고 그 전혀 거칠지 않고 어떻게? 부드러운 신. 부드러운. 예. 네. 그다음에 깨끗한 신이란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성스럽다. 그래서 정성할 때 이 성자는 이 성자고 여기 이제 정. 그렇죠? 와, 찌타.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그러니까 이 정자는 최고의 뜻을 가진 제일 좋은 뜻만을 다 가진 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정신님이다. 말 맞아 안 맞아요? 부드럽고 거칠지 아니하고 정성을 우리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없고 전부 깨끗하고 뛰어나고 우수하고 훌륭하고 총명한 신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게 정신님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자나 신자나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왜 신이라는 것은 무선적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의 종류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신의 종류가 나누어졌냐? 왜 잡신이 생기게 됐느냐? 이제 악령이 생기게 됐느냐? 이런 거는 이제 2부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신, 영.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신자하고 영자하고 붙여서 쓰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데서요? 아, 그분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혹은 뭐 산신령이다. 뭐 이제 다 붙여서. 그래서 신자나 영자,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정신님은 성경에서는 성령, 잡신은 성경에서는 악령, 그 다음에 정신은 생기를 줍니다. 그렇죠? 생기. 이 생기는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으로서 길을 어떻게 해? 생기를 어떻게 해요? 막아가지고, 증오심을 주고, 분노하게 해서 막아가지고, 결국 유전자를 어떻게 해? 꺼버립니다. 그러면 유전자 꺼지면 세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죽을 맛이야. 괴로워. 그래서 그걸, 그 괴로움을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말은 결국 잡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을 놓았다. 그것도 결국 잡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다가 정신이 어떻게 나갔다. 정신 나가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반미치광이를 저 자식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은 잡신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다 또는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정신이 다시 찾아오면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야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사람은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특히 여자분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자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머머, 어머머, 나 좀 봐. 그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뭐예요? 아닌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정신이 살짝 나간 거지. 잡신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내가 잠을 좀 자고 싶다. 아니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죽겠다. 잠은 좀 잤으면 좋겠다. 근데 잠을 좀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잡신들이 하는 짓이다, 그죠? 그게. 그 잡신들이 들어와서 자꾸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뭔가 옛날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게 잡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우울증이나 특히 불면증 이것은 잡신이 자꾸 나를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좀 잊어버리고 자고 싶은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자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잠이 오지를 뭐요?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다? 네, 정신이나 잡신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정신 나간 거를 해결할 수, 정신 나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정신 차리는 게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니까, 뉴 스타트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 스타트다. 그렇죠. 정신이 바로 진선미요.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잡신이 들면, 지 죽는 것도 모르고 뭐요? 막 술 퍼먹어. 죽는 것도 모르고. 술 퍼먹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라는 잡신한테 걸리면 죽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그냥 돈 번다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잡신한테 많이 휘둘려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왜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출세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네. 저녁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32살 된 젊은 여자가, 네. 밥을 못 먹는데, 먹었다 하면 토하고, 그 심각한 얘기예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와, 물도 못 마셔. 물 먹었다 하면 와락 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국 물 못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링겔은 맞았어.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라도 맞아야죠. 당분이라도 들어와야지. 왜?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리고 수분을 섭취 못하니까, 링겔을 통해서. 아이고, 왜 그랬냐? 그때 제가 책을 쓰느라고 새벽 2시, 3시가 예사였어. 새벽 2시, 3시까지 책 쓰고, 그 다음에 뭐요? 또 강의하고, 운동하고, 상담하고, 뭐 이러니까 막 내가 과로가 되는데도 이 책을 빨리 끝내야지 막, 이게 욕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지면 소화력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 소화력이 없으니까 밥을 먹었는데 그 잘 되던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음식이 소화가 돼야 내려가지. 안 내려가고 어떻게? 체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과로해서 그랬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붙여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위가 완전히 스탑해버렸어. 아시겠죠? 와, 그래서 진짜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주를 못 먹었어. 체중도 빠지고. 그런데 강의는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그, 뭐, 링기로 맞아가면서. 그, 이제 막, 뭐, 강의 한번 하고 오면 막,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들어서 자고, 막.
그러고 막 음식도 못 먹고. 그 이제 위를 쉬게 하니까 그제서야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다시는 내가 과로하지 않아야지. 예. 그것이 과로하겠다 하면 근데 이 과로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너무 욕심은 많아. 욕심이 많아서 그래. 예. 자.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그렇죠?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예,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 예, 정신을 놓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은 어떤 습관이요? 아무거나 막 먹는다. 여기 한자가 빠졌어요. 처자가 빠졌어. 그래서 아무거나 막 처먹는 게 바로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처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또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참 한국말이에요. 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너 제정신이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 잡신에 쉬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었단 말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강력한 잡신이 와서 씌면 어떻게 돼? 무당이 돼. 무당이 돼요. 그래서 잡신이 딱 와서 씌면, 그래서 무당들은 뭐 들린 사람이라 그래? 신 들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 들림은요, 신이 들리죠? 들리면, 여러분, 이 잡신들이 온갖 장난을 많이 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꽃뱀을 그 착한 남자한테 보낸 것도 누가 보낸 거요? 잡신. 이제 꽃뱀들은 잡신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체면이고, 뭐, 진선미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해, 안 해? 그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뺏어서 갈취해서.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건 이제 잡신들의 도구들이 있어. 그런데 이 잡신들은 누구를 또 골탕을 먹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신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이 암 환자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암 환자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맡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이 완벽주의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암 환자의 특징은 남한테 패기치는 걸 뭐요? 죽기보다 싫어요. 저도 꼭 그런 타입이야. 암 타입이야, 저도. 완전히. 이 뉴스타트 안 했으면, 저 남은 자식도 맞다, 암 타입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으니까 싸우는 걸 싫어해 우리는. 아이고 막 싸우기보다는 뭐요? 지고 살지 뭐 이제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서울 시내다 내놓으면 맨날 당할 사람이야.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두려워. 아시겠죠? 자신이 없어. 가서 막,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미국 가버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만 이렇게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야, 저는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배 없으니까 그냥 가망 없더라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경남고등학교 출신 교수가 한 사람도 없어. 선배라고 의존할 사람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 경기 서울고등학교 나온 놈들은 선배가 쫙 깔렸어. 그러니까 다 저것끼리 다 해먹어. 딱 보니까. 네. 저것끼리 다 해먹어. 그러니까 내가 뭐 경남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앞으로 출세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아,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키가 컸어요,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요즘은 다 이제 키가 쑥쑥 다 자랐는데, 그때는 키큰 사람이 참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가 대충 다 작았어요. 작았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가운, 하얀 가운 탁 입고 걸치고 나가면 환자들이 전부 내가 과장님인 줄 안다고. 그리고 제가 좀이 틀이 학생 때부터 점잖게 생긴 무게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활딱 속아가지고, 과장! 자꾸 교수님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 이게 높은 사람들, 키 작은 높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 믿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진 돌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그, 환자들 보는 앞에서, 하여튼, 대답 못할 질문을 저한테 막 퍼버려. 그래서 막 환자들 앞에서 똥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새끼는 키만 멀뚱하게 커가지고, 막, 대갈통은 완전히 비었어. 막, 크, 이래, 막, 면박, 크. 아이고, 나는 이 나라에서 뭐요? 못 살겠다. 토끼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암 환자들의 성격이 다 정직하고,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린 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무책임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다 누구 몫으로 돌아와? 우리가 다 그것도 해치워야 돼. 같은 직장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안 올라와.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암 환자들은 본래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 때는 대우를 많이 받아. 왜? 우등생이고. 공부 잘해,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근데 사회에 나오면 막 이놈 저놈 다 섞여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놈이 하나 책임감이 없이 뭐 일을 얼렁뚱땅 해놓으면 나중에 뭐예요? 과장님 오면 모든 부서원들이 이게 뭐 이렇게 해놨냐 하고 또 이제 꾸중 들으니까 내가 또할수 없이 뭐예요? 밤새가면서 또다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러느라고, 암 환자들은 착하지만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런 착한 사람들을, 이 악령들은, 여러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병 걸리게 해가지고, 응? 아,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게?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아, 저 새끼는 뭐요? 무슨 말이야. 남들 사기만 치고 해도 암 안 걸린대.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왜 암 걸렸냐, 이거지.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 암은 착한 사람 걸리는 거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주로 그래요, 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악령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미워하도록 화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뭐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야. 분노에 사로잡히고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예,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유전자 다 꺼버리는 거야. 그래서 병 탁 나면 하나님이 너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 탁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령이 아시겠죠? 그러면 속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댕길래 이래 산다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병 딱 걸렸을 때가 그때가 뭐요? 기회야 이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기회. 그때부터 이 세상이 영적으로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 바로 이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고 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고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아,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결국은 정신 차리는 거고 정신 차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정신과 잡신 사이, 또는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내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그 생체 전자파로 영들이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잡신 새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정말 승리할 성공 또는 승리 또는 치유 될 수 있는 것은 이 잡신들과의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령들을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악령들을 물리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니까 악령은 어디로 들어와요? 네, 이 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뇌로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악령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뇌로 들어간다. 그래서 뇌로 들어서 뇌파를 바꾸니까 여러 가지 나쁜 뇌파를 바꾸니까 온갖 잡념이 다 생긴다. 그거를 의사 선생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 거 못해요, 의사는. 이제 그 잡념을 없애주는 방법은 의학적으로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뇌를 마비시키면 돼. 네? 그래서 뇌를 마비시키는 게 뭐예요? 마비시키느냐? 악령이 들어와서 뇌파를 바꿔도 어떻게? 멍청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악령이 온갖 잡생각을 줘도 뭐예요? 뇌가 활동을 잘 안 하는 게 왜? 약이 들어가가지고 뇌를 뭐예요? 억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약 먹어놓으면, 그 정신병원에 가면 다 뭐예요? 정신병 환자들 다 약 먹고 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되겠네. 그러니까, 그 약 기운이 없으면 한마디만 잘못해도 화가 으악! 하고 막 또 흥분하고 그러니까 약으로 막 확 누르는 거예요, 뇌를. 아시겠죠? 응. 그 정신병동은 다 뭐예요? 다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뇌가 작동 잘 안 해. 기계가 돼버려. 밥 좀 먹어. 감정도 무뎌지고, 사고력도 무뎌지고, 예. 네? 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약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자꾸 약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을 더 주죠. 그러면 이게 더 그냥 이래 가지고 해결이 되냐? 아니 뭐 거의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퇴화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이제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이 있고 잡념으로 시달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 영과의 투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없고, 그냥 약으로 어떻게 뇌를 사고력과 감성과 모든 것을 그냥 억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참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왜? 인간으로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잡신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 정신님밖에 없어. 악령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금 여러분 남은 자씨 얘기 들으셨지만 남은 자씨는 이제 이 암에 걸린 것을 기회로 해서 성경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네. 깊이 깨달았어요. 네. 옛날부터 교회에서 남집사 그러면 교회에 봉사 최고로 잘하는
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을까? 천국 갈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점수 매겨 주죠. 그래서 점수 잘 달라고. 이런 신앙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딴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은 제 1번이 뭐요? 남집사다. 딱 됐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볼 때는 남집사만은 천국 갈 거다. 이러는데, 남집사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게 모르게. 알지? 그렇죠? 뭐가 못됐어요? 누가 미운 짓 하면 뭐야? 속에서 막 분노가 들끓고 막 저거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놨거든. 그러니 이제 봉사로 때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턱 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두 달도 못 산다 이거죠. 두 달도 못 산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두 달 안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결판이 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모르게 모르겠다 이거요. 불안해 안해. 이게 30년 후, 40년 후라면 좀 덜 불안한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결판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른다 이거죠. 우리 사람은 나중에 갚아야 한다. 왜? 지금은 하나님이 뭐 하는 중이다? 예, 채점하는 중이다, 지금. 그래서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뭐요? 탈락시킬 건가. 여러분들 다, 그, 요게, 요런 사고방식이 철저히 무선적 사고방식이요. 조건적 사고방식이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이렇게 조건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 걸 모르는 거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와, 역시 하나님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배워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걸 배워야, 그런 남집사가 한 그런 걱정을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뭐요?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 찾아갔어. 마찬가지. 또 다른 목사님 찾아. 마찬가지. 큰일 났어, 그렇죠?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번쩍했어요. 갑자기, 또 뭐, 충청도 말로, 뭐 없이? 뜬금없이. 누구 생각이 탁 나더라? 이상호 박사 생각이 탁. 이상호 박사님한테 가서 물었더라. 그게 이제, 누구의 음성이요? 네, 그게 정신이 탁 든 거예요, 갑자기. 네,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지사님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놀래가지고, 박사님은 왜 어떻게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전부? 잘 모른다. 저는 물어보는 게못 간다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성경을 딱 펴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5장.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여러분, 지금 이제 뉴 스타트 이만큼 배웠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지금 돌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게 딱 잡혀서 안 잡혀, 지금.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 그래서 내가 이걸 탁 보여주면서 남지사님이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더니 뭐래? 이거를 수십 번 읽고 지나가도 그 순간만큼 이게 정신이 들어서 본 일은 처음이야. 아니, 진짜네! 믿으면,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그래서 막 그 순간, 박사님, 뭐지, 박사님,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가지고, 박사님, 저는 그렇다면 저는 두 달 안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천국 가면 될까, 이거? 그렇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엉엉 울고, 막, 막,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나 안 그러고, 유전자 켜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구나. 이거를 막 절실히 깨달은 거야. 그다음부터는 막 성경 곳곳을 보고, 여기도 무조건적 사랑이 있네. 여기도 무조건 사랑이 있네. 하니까 막 유전자가 막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그래서 저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박사님, 저 요새, 아직 기억해요? 네. 저 요새 불꽃놀이 해요. 네. 여기서 막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번쩍 불꽃놀이. 생명의 불꽃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육종.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두 달도 못 산다. 그런 사람이 막, 샥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통도 없어지고, 마비되는 것도 없어지고, 밥도 못 먹는데 밥맛도 나고, 기침하는 게 기침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육종 그러면 그거는 가망 없어. 현대의학적은 진짜로 가망 없는 거야. 그게 그냥 깨끗이 다 나버렸다 이 말이야. 이상구 박사가 낫게 해준 거예요. 뭐예요? 아니라 뭐가 낫게 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의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옛날에는 막 봉사로 막 그래가지고 막 봉사 활동할 때 있으면 다 가. 비행기 값 때 대만도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다 뭐 교회도 지어주고 막 점수 달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다 점수 달라고 힘들게 힘들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야 이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예,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와서 회복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분께 힘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령과의 싸움은 결국은 성령. 그 이제 우리 남집사님은 그런 면에서 이제 베테랑 선수가 돼 있어. 그렇게 이제 해서 좀 좋아진다 하면 또 악령이 뭐요? 또 쳐들어와. 또 공격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내가 결국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확실하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예. 선택한다는 말. 하나님, 난 당신 선택합니다. 근데 이 악령은 초대 안 해도 막 들어오는 게 악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초대받아야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나를 초대해줘. 그러면 뭐요? 내가 힘을 줄게. 구하라. 안 구하면 실례야. 그렇죠? 내가 원할 때, 내가 구할 때. 그래서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겠다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도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 초보자들은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뭐예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하세요. 말 안 나오면 뭐예요? 뭐라 하면 되게?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돼. 그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는 모양,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걸로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성경에 딱 읽어보면 그럽니다. 네가 기도할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뭐요? 아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 찬송을. 그럼 찬송 아직도 이러면 교회 안 되면서 모르면 막 걱정을 모두 부숴버려 해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이제 그게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선택의 의사표시야. 나는 정신님을 하나님을 뭐요?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하하하하 웃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행동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행동의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야. 안 하니까. 왜 안 해요?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안 해요. 쑥스러워서 안 해요. 그러면 막 쑥스러워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쑥에 지면 안 돼요. 쑥에 지면 안 돼. 쑥을 당당하게 쑥하고 대적해야 돼. 그래서 쑥을 확 물리쳐야 돼. 쑥이라는 것은요, 내가 대항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일단 딱 대항을 하면 쑥은 쑥 들어가는 게 쑥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어때서?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 옛날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 오래 타면 이제 스트레칭 해야 되잖아요. 10시간을 가만 앉아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스트레칭 해. 그럼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옛날에 이제 더 뒤에 가서 이제 이래서 하고 이제 이러면 꼭 이상한 놈 취급을 했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굿 하고 이제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꼭 어떻게냐면 옆 사람 쿡쿡 찔러 가지고 저 뒤에 병신 육갑한다고 뒤로 보라 그래서 보고 저기들끼리 킥킥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기가 죽으면 스트레칭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킥킥거린다고 내가 스트레칭 해야 될 걸 못 한다 그러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네, 문제죠. 뭐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무시해 버리면 돼. 근데 그게 무시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게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착 하고 있는데 옆에 찔러주고 그래서 이제 쿡쿡 찌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뒤를 돌아보겠구나. 그 뒤를 딱 돌아보길래 제가 어떻게 할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쑥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돼요, 쑥을. 쑥을 이겨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쑥을 이길 만큼 내가 적극적이어야 돼. 뉴 스타트에. 아시겠죠? 나는 이거를 선택한다, 이거야. 근데, 이 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드는 게 쑥이에요. 이상하죠? 나는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스트레칭 하는 것이 내가 쑥스러워.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이제 어떤 경우에 이래요. 야,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속에서 어떤 놈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래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누가 누구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들어있는 뭐가 하는 거예요? 잡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신으로 잡신을 눌러야 돼요. 그게 어땠어? 그래서 여러분, 자, 4층, 5층 빌라에 불이 났어. 그 4층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못 내려고 갇혔어.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꺼내올 수도 없고, 어떻게 뛰어야 돼. 아무리 뛰라고 그래도 안 뛰어. 그래서, 전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왜 안 뛰냐고 그랬더니, 반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뛰겠다, 이게.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그건 뭐, 창피가 뭔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 빨리, 그래도 뛰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어떻게 뛰냐고, 지금 반츠 바람인데.
그래서 이 소망대원이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는데, 번쩍. 이 번쩍 하는 게 다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방대원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 소방대원이, 아! 그 좋은 방법이다. 그 소방대원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빨리 뛰세요!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랬어요. 반주도 탄대, 세상에. 맞아요, 맞아요. 반주까지 타면 어떡해? 뛰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반주 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팍 뛰어서 살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아침에 조간신문에 그 여자가 창피스럽게 반주만 입고 뛰었다라고 쓰겠습니까? 참으로 용기 있는 여자라고 쓰겠습니까? 그럼요. 쑥에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응? 그래서 이 쑥, 창피를 이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잡신을 극복해서 꼭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